자, 이건희 부장님은 오늘 업이라는 간단한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뭐가 과연 올라갈까요? 업이라고 키워드를 주셨는데, 자, 이것만 가지고는 추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장님. 네, 일단 뭐 피부도 올리고 주가도 올리고 지금 피부 미용 관련된 업체들이 워낙 좋죠. 지금 그래서 오늘 하이로닉도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지금 이쪽은 추세가 계속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지금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이게 고점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다음 실적은 더 좋게 나오고 네. 지금 계속 지금 추세가 좋습니다. 좋은 이유를 보면 일단 우리나라 미용 업계, 미용 이제 의료기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네. 그 많은 업체들이 대부분 다 지금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중남미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가 있고 뭐 미국으로 중심으로 하는 회사가 있고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또 해외 진출하는 기업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성장 동력은 이쪽에 대한 이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네. 이런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쪽에 대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국면 이후로 그 준비를 잘했던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실적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대되고 있고 주로 이제 피부 미용 기기라고 하면 레이저 장비나 아니면 주로 이제 고주파 장비를 쓰는데 둘 다 대부분 뭐 주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이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가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해외 진출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그전에는 이제 보면 해외 진출을 하려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뭐 어딘가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FDA 네.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나라 식약처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향후에 이제 이런 피부 미용기기를 주로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국가들의 연합에서 우리나라 업체는 워낙 잘 만드니까 이제 국내 식약처에서 허가만 받으면 우리는 그냥 받아줄게 라고 하는 이제 협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2, 3년 안에는 충분히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돈 잘 벌고 기술력도 좋은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싸다라고 해서 네. 지금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업,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피부도 우리가 리프팅 업 해야 되겠죠. 이런 의미로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 섹터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고 계속 신고가 행진 펼치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골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또 말씀을 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게 네. 전반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기존 제품은 잘 팔렸고 그 잘 팔린 게 소모품이 계속 소진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신제품이 나오면서 또 승인을 받고 이게 지금 계속 선순환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일단 종목으로는 여러 종목이 다 좋은데 뭐 클래시스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일단은 제이시스 메디칼을 먼저 갖고 나왔는데 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신제품이 댄서티라는 이제 제품이 얼마 전에 이제 FDA 승인 받았다고 뉴스에 나왔죠. 근데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움직이긴 했지만 여전히 한번 조정받고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네. 한번 깊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기존 제품이 포텐자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제이스 메디칼을 하면 이제 잘 모르시는데 포텐자나 지금 이제 댄서티로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여자분들은 네. 보통 이제 이영애 씨가 모델을 했던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포텐자가 이제 히트작인데 이게 잘 되고 나서 지금 댄서티까지 승인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4월부터 이미 댄서티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그러니까 피부과나 이제 성형외과에서는 댄서티를 이미 쓰고 있고요. 네.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잘 팔리고 있는데 미국 진출까지 됐다. 그다음에 4분기에는 일본 진출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댄서티의 판매량 추이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한번 업사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역시 제이시스 메디칼 댄서티와 포텐자의 투톱으로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 자, 그렇다면 한 종목 더 체크해 볼까요? 네. 이름이 좀 헷갈려서 윈텍이 아니라 원텍입니다. 원텍. 하나 원 할 때 원텍인데 이 원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올리지오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이제 올리지오도 고주파로 피부를 이제 리프팅해 주는 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올리지오의 대표 상품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상품도 있지만 이게 가장 대표 상품이고 이 수출 국가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이미 뭐 진출돼 있는 국가들도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대만, 동남아, 남미, 미국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올리지오가 해외 수출을 더 확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미 올리지오는 국내에서도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미 잘 팔리고 있고 그래서 이게 스펙 상장한 회사여서 주가 변동성이 5천 원대에서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심하다가 사실은 작년에 9월 달에 2,300원까지 빠졌던 주식이 지금 뭐 14,000원을 한번 뚫었었으니까 쉬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최근엔 조금 슬로우해졌지만 여전히 이 회사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이유는 기존에 판매됐던 제품들에 대한 소모품 판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모품은 앞에 이제 키트 같은 건데 네. 이게 계속 팔리면서 이 소모품 자체가 원래 마진율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비중이 올라오면서 매출은 생각보다 확확 늘지 않아도 이제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좋아지는 네.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도 그닥 부담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택과 제이시스 메디칼뿐만 아니라 뭐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너무 많고 주가 흐름 최근에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키워드 업이라는 키워드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최진욱 팀장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팀장님은 어떤 종목의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뭐 미용 의료기기 쪽은 전반적으로 다 뭐 좋게는 보고 있지만 네. 그중에서 저는 좀 파마 리서치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좀 상반기 실적만 봐도 리쥬란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코스메틱 쪽에 대한 매출이 좀 고성장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좀 확인이 됐던 부분들이고 지금 하반기 역시도 좀 리쥬란이나 코스메틱 쪽에 대한 고성장세에 좀 매출이 성장을 해줄 거라는 기대감에 여전히 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하반기 좀 수출 데이터라든지 뭐 면세, 뭐 매출 동향 등에 따라 가지고 주가 변동성은 일부분 좀 나와줄 수는 있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미 있는 성장이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점에서는 오히려 좀 외형 성장 폭 역시 좀 하반기 때 좀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고요. 외형 성장만 좀 동행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좀 리쥬란 쪽에 관련해 가지고 좀 매출 고성장세까지도 파마 리서치를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다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1분기에도 지금 태국향 수출까지도 지금 의미 있게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좀 태국향 관련해서도 좀 수출 모멘텀 역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기존 수출국 중심으로도 여전히 좀 판매가 유효하게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좀 거래처 다변화 현상 역시도 하반기에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좀 여성분들이 좀 수술 쪽보다는 비수술 쪽을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수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좀 파마 리서치가 좀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관점으로 봐도 오늘 좀 21선을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5일선이 좀 꺾였다가 다시금 라운드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5일선까지 단기적인 추세를 좀 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좀 우상향 추세는 역시 깨지지 않고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여전히 좀 매력적으로 지켜봐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